일한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저 이제 일주일 조금 넘었죠. 저는 사실 무개원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고,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저는 전통문화를 좋아해서 풍수지리도 알고 있고, 서로 하나 민당 같은 것도 조사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그 지역 문화랑 결합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축제를 기획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다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에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고, 이렇게 무개원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일해보니까 어때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전통이라고 하면은 되게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옥은 마당에서 마당극도 하고 놀이도 하고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좀 한옥에서 옛날에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는 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전통을 현대식으로 좀 바꾸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제주 언어가 그 유네스코가 지정하면서 유실 언어래요. 이제 소멸될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전시하는 분들은 어쨌든 전통 문화를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고 좀 저희가 잊을 법한 것들을 다시 좀 새로운 가치로 개척하는 사람들? 저한테도 그렇고 이 장소에도 그렇고 되게 의미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세트장인 줄 알았고, 이런 장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무개원이라는 곳에 오려면 저는 이제 루트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뭐 하고, 여기서는 뭐 봤다가, 여기서는 뭐 하고, 이렇게 좀 마음 먹고 와야 하는 장소인데, 사실 이제 와서 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기 좋은 곳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렵게 마음 먹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둘러보는 곳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설화나 신화를 담은 저만의 소설을 써보는 게 최종 목표예요. 사실 저는 사람들이 전통 문화에 대해서 완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도깨비도 되게 인기 있었고, 드라마 궁도 인기가 많았고, 최근에 넷플릭스 킹덤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봤었고,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친근하게 생각하는 정도도 다르고, 제가 열심히 재밌게 써봐야겠지만, 한국의 설화나 신화, 민담 이런 걸 담아서 좀 재밌는 얘기를 써보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